미군의 고성능 감시 정찰기 석대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제 단거리 발사체 도발 직전 미국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미국은 위치 발신도 감추지 않고 공개 비행을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서울과 경기도 상공에는 미국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날아올랐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주고받는 통신과 신호를 감청하고 발신지 추적까지 가능한 미 공군의 주력 정찰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반도 전역의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 등 표적 600곳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미 공군 정찰기 조인트 스타지가 3만 2천 피트 상공에서 미사일 발사 전자 신호를 감지하는 미 해군 정찰기 EP-32가 2만 3천 피트 상공에서 잇따라 공개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물독실 뜨는 걸로 알고 있어. 한번 비행해. 감이나 오키나와에서 떠서 이제 한반도로 이동할 때는 그 전날 전전날 이미 뭐 북한의 이동이나 뭐 이런 발사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력 정찰기 3종 세트가 이틀간 한반도에 총출동한 겁니다. 특히 위치 신호도 숨기지 않고 보란듯이 공개 비행을 한 데는 북한을 향해 다 보고 있으니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어제 북한은 방사포를 발사했고 그 직전 열린 청와대 NSC에서는 북한의 이런 동향이 거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